보유진 백종원 셋째 아기 임신. 과거에는 백종원이 소유진, 남편이라는 말로 불렸다면 이제는 소유진을 백종원 부인, 백종원 아내라는 말로 부를 만큼 백종원 인지도 소유진, 인지도가 되었죠. 백종원의 3대 천왕을 비롯 마리텔이라든지 집밥백 선생 등등 다양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수한 입담과 솔직 털털 담백한 성격으로 매력을 보여준 백종원. 처음에는 소유진이 돈만 보고 백종원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하는 편견도 있었는데 웬걸 보면 볼수록 백종원 백주부라는 사람의 매력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백종원과 소유진이 만나게 된 계기는 배우 심혜진의 소개였다고 하죠. 소유진이 털털하고 성격이 착해서 고깃집 하나 하고 있는 착한 총각 백종원을 소개시켜준 거고 두 사람이 실제 성격이나 스타일이 많이 닮고 비슷했다고 해요. 그렇게 성격이 좋다 보니 부부 금슬도 좋고 백종원 소유진 나이차 15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벌써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로 가정생활에 매진 중인 소유진. 그런 소유진이 최근 본인 생일 축하를 받은 것에 감사를 표하며 폭탄 뉴스를 발표합니다. 든든한 남편 자랑스러운 용이 귀여운 서현이 그리고 뱃속의 서현이 동생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겠습니다. 아니 근데 서현이 동생? 즉 셋째 임신한 걸 말한 거죠. 아들 백용이 군 딸 백서현 양 사진은 소유진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백종원과 소유진, 아들 딸 이렇게 네 가족이 단란하게 너무 잘 지내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해먹고 좋은 곳도 여행 많이 다니고 그야말로 사이좋은 행복한 가족의 워너비. 소유진이 2014년 4월 첫째 아들을 낳고 곧바로 2015년 9월에 둘째 딸을 낳고 지금 임신 중인 아이는 올해에 나오든 내년에 나오든 둘째와는 나이 터울이 2에서 3살 정도 되겠네요. 아니, 지금 임신 12주라고 하니 약 3개월 정도겠네요. 아마 내년 늦겨울이나 초봄쯤에 나올 듯. 작년 2016년에 소유진이 부친상을 당하고 아버지를 잃은지라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크고 빈자리에 대한 허전한 마음과 아픔이 있을 건데 그래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서 떠나간 소중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소유진이 희석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알고 보니 소유진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무려 30살 나는 부부였다고 해요. 엄마 아빠 나이 차가 30살이니 소유진도 백종원 만나면서 그게 부담이 없었나 봐요. 아버지 51살 어머니 21살에 결혼을 하시고 아버지 56살에 소유진을 낳았다고.
소유진 백종원 역시 백종원이 현재 52세인데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지금 소유진 열심히 태교 중이라고 하는데 백종원이 만난 거 많이 해줄 듯이요. 게다가 백종원 외식 사업이 다 대박이 나고 TV 출연으로 인기도 높고 인지도가 장난 아니니 집안 안팎 사업과 가족 모두 대박이 난 케이스. 소유진처럼 살고 싶네요.